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동일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파워들, 이 디바이딩, 나누기죠. 파워들의 나누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런 거예요. Y to the 3, 나누기 Y to the 3. 베이스가 같죠? Y, Y.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떻게 나누느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나누는 것을 1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미 확정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Y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수니까, 수는 숫자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나누면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0가 아닌 경우, X가 0이면은 0으로 나누게 되면 이건 undefined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X는 0 아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 그리고 A가 a positive integer 일 때 이게 마이너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것은 1이 된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의 3승분의 X의 5승, X의 5승 나누기 X3, X의 3승이죠. 이걸 이제 dividing power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에피소드에서 X의 5승은 X2승 곱하기 X3승이잖아요. 같은 거 같은 거니까 얘는 1이 되죠. 따라서 X2가 되는 거죠. 그죠?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X의 X2-5가 되고 C2-4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the false square of c가 되죠. 그죠? 따라서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division 나누기와 곱하기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니까 a 곱하기 b가 c라면은 그럴 때는 c 나누기 b가 a가 된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불변의 진리란 말이죠. 그죠? 3 곱하기 5는 15죠. 15 나누기 5는 뭘까요? 3이란 말이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불변의 진리. 모든 수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 수학적 원리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해서 comprehensive rule, 포괄적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수학은. 그래서 따라서 예외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예외가 있을 수 없으니까 요거 곱하기 요것은 요것이 되니까 요거 나누기 요거는 요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따라서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는 요거는 요렇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2는 5-3이고 5는 9-4고 4는 5-1이네. 따라서 x의 a승 나누기 x의 b승은 x의 a-b승이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파생된 것이 이렇게 파생되는 겁니다.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수학은 굉장히 정밀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토대, 논리적 토대 위에서 새로운 논리를 계속해서 전개해서 쌓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x가 0가 되면 안 됩니다. 응? 0가 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합시다. 그리고 a와 b는 둘 다 positive integer입니다. 그래서 이게 1, 2, 3, 4여야지 a가 뭐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5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negative integer 기본 어떻게 하느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한번 간단하죠. 그냥 빼주기 하면 됩니다. 그냥 9-5 5-1, 5-5는 C의 0. C의 0성은 뭘까요?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입니다.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